청도군의회 의장 박규호입니다. 철도 공사에서는 금년 1월부터 뭉화호 열차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청도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감축 운행함에 따라 군민들이 철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청도역을 이용하는 열차 탑승객은 하루 3천 명 이상이며 열차 탑승객의 96%가 무화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산, 청도, 영주간 열차 상행선 2회, 하행선 2회, 주말 공휴일에는 모두 3회 폐지로 열차 정차 간격이 커져서 출퇴근 시간대 학생,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지리적 특성상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열차로 출퇴근하는 이용객이 많으며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해 청도군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한 분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 어떤 점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기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차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침에는 제가 한 3, 40분 일찍 나와가지고 네.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서는 기차를 놓치게 되면 좀 늦게 퇴근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의회에서 의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발인 뭉화호 감축 철회를 위해 지난 제2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뭉화호 열차 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의원 전원 발의하여 의결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군민들의 불편한 심정과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청도역 광장에서 뭉화호 정차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청도군에는 소삼 경기장, 와인터널,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운무사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도를 찾는 관광객과 열차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될 때까지 청도역 뭉화호 정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도역에서 청도군의회 의장 박규호입니다.